있잖아, 그쵸? 그래서 황혼으로 으로 뒤에 마디까지 끌어줘야 돼요. 자, 이런 비교를 비교로 따지자면 예,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서스펜션, S-U-S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다음 마디까지 끌어줘라. 노래에 여유를 주고 가라, 그런 얘기예요. 황혼으로 지는 노을이, 지는 노을이, 다시 지는 노을이. 자, 황혼으로 지는 노을이. 예, 가다. 눈가에, 눈가에, 예, 자, 눈가에. 자,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올라갔어요, 그쵸? 예, 눈가에. 올려줘야 돼요. 자, 이런 비교를 런 업이라고 합니다. 업. 올려준다고 해서 업이야. 예. 우리가 예, 가슴이 쳐졌을 때 우리가 제일 성형수술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예요? 여러분은? 쌍꺼풀? 주름? 주름. 예, 그럼 다 올려주면서 우리 성형수술 때 가슴도 업 시켜주는 거야. 올려줘야 돼. 예. 가슴이 잡고 제가 경로당 수업을 얘는 처음에는 경로당 수업부터 저희도 시작하거든요. 경로당에 딱 갔더니 어머니 불안자찬 엄마가 하나도 안 계신 거예요. 한 분도 안 계셔. 예. 네. 차든지 빨든지 보든지 말든지. 예. 그러니까 자꾸 올려줘야 돼. 눈가에 흐르는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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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끌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서스펜션, 그죠? 눈가에 흐르는 눈물. 다시 한번 시작. 눈가에 잘하셨어요. 예. 걱정만 안고, 걱정만 안고, 걱정만 안고. 다시 시작. 걱정만 안고. 예. 자, 다시 한번 갈게요. 걱정만 안고 살아온 세월. 다시. 살아온 세월. 서리서리 서리서리 사연도 많아. 네. 서리서리 사연도 많아. 네, 그거까지 시작. 서리서리 사연도 많아. 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 꽃말은 여기도 마찬가지 올려줘요. 꽃말은 예, 다시 한번 시작. 꽃말은 처엉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청춘을 다시 청춘을 꽃말은 청춘을 아깝게 흘려보내고 네 다시 아깝게 흘려보내고 끌어줘야 돼요. 쭉 끌어주세요. 다섯 박자. 네 다시 아깝게 흘려보내고 자 잘하셨어요. 네 자 네, 비브라토가 안 나왔어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일명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바이브레이션. 오케이. 이거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바이브레이션은 우리는, 예, 우리가 여기 어디야? 꿈나는 음악 대학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수준 있게 가는 거야. 바이브레이션 아니고 뭐라고? 비브라토라고. 그렇죠. 예, 정답. 어우, 저 공부 잘 해주셨네. 유머는 가끔 잊어버리시고, 예, 이런 걸 안 잊어버리시는데. 그죠? 예, 그 비브라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브라토 줘야 돼. 그게 처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비브라토가 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떨려.
예, 이걸로. 그 다음에 목이 떨리는 사람 있어. 예, 예. 안 되면 목이라도 떨어지셔야 돼. 예. 그 비브라토는요. 그 다음에 원래는 어디로 해야 돼? 배로. 배꼽 아래. 예, 배꼽 아래. 여기서 이게 떨려야 돼. 이렇게. 예. 안 떨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제일, 안 떨려? 제일 좋은 호흡이, 개호흡이라 했잖아, 개. 이게 가장 좋다 그랬잖아요. 이걸 잡고 하셔야 돼. 예, 잡고 하시면 이것도 돼. 여기가 떨려져. 이렇게 떨려져. 가슴까지. 예, 이걸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복식호흡. 예, 흉식호흡이라고 있어. 가슴으로 하는 호흡. 이거는 어떤 때? 성악을 할 때. 성악을 할 때는 호흡을 가슴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요는 이 아래 배. 배에서 나와야 돼. 이거. 예, 이걸 잡고 하셔야 돼. 들이마시면 뭐가? 배가 어떻게 된다고? 나와. 나와야 돼. 쭉 나와야 돼. 네, 예, 일반적인 호흡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숨 들이마셔보세요. 내 배 만지면서. 들어가요? 들어가시는 분은 잘못된 거고 나오셔야 돼요. 네, 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일곱 박자에 항문이 조여질 때까지. 예, 항문 뒤에 여기 다리 사이로 100만원짜리 수표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거 빠지면 큰일 나라. 빠지면. 예. 그래서 그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여기를 조여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뭐 돌아가실 때는 제일 먼저 뭘 본다고? 항문이 열렸나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문의 수축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관략근 운동. 말하자면. 자.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입이랑 구멍이랑 구멍 다 열고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불러, 이렇게 불러야 훨씬 잘 부르신다고 했잖아. 예. 그래서 관략근 운동도 마찬가지야. 예. 이걸 조여줘야 돼. 조여. 예. 자, 힘 한번 주시고, 엉덩이를 꽉 조여줘 보세요. 예. 조이셨나요? 자, 풀어주시고, 그다음 다시 한번 조이고, 예. 그 상태 그대로 짝꿍 보세요. 표시 안 나죠? 표시 안 나죠? 예, 표시 안 나.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예, 앉아서 테레비 보면서 이걸 잡고 해줘야 돼. 그래야 요실금도 없어져. 병원도 안 가도 돼. 예, 이것만 잘 되면. 그래서 관략근 운동을 잡고 해주세요. 쪼였다 풀었다 쪼였다 풀었다 이 복습을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아깝게 흘려보낸 것까지 갔죠? 예, 흘려보내고 세월은 세월은 다시 세월. 자, 이거 봐. 목에서 나오잖아 소리가, 그죠? 세월은, 예, 목에서 나오면 그래. 세월은 이렇게 돼요. 배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 세월은 세월은. 그래서 이게 배에서 나오게 하려면 이 앞에 호흡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걸 잘 해주셔야 돼. 그래야 배 호흡이 잘 나오는 거죠. 예, 자, 세월은 세월은 유수처럼. 다시 유수처럼. 럼 럼. 여기도 럼 다운이라는 걸 줬어요. 음악 음을 내려줬어요. 예, 다시 세월은 시작. 세월은 세월은 유수처럼. 예, 목에서 하면 목이 목소리가 작아요. 네, 배에서 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배에서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오래 걸려요. 예. 흘러, 흘러만 가는데, 는데, 는데. 자, 이중 꺾는 목이라 두 번 꺾어줘야 돼. 는데. 예. 흘러만 가는데, 는데. 다시 한번 시작. 흘러만 가는데. 아, 예, 예, 네. 자, 예. 6.25 때 난리도 아니군요. 예, 자, 배 같이. 예, 자, 보세요. 흘러만 가는데. 야, 두 번 꺾어줘, 두 번. 예. 는데. 다시 한번 시작. 흘러만 가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잘 꺾으셨나? 예. 오늘도 꿈 찾아. 다시. 오늘도 꿈 찾아. 꿈을 찾아서. 다시. 꿈을 찾아서. 끌어주는 기계.
기교를 뭐라고? 이렇게 끌어주는 기교를 서스펜션이라고, 그치요? 예, 다음 마디까지 이 트로트 노래에 여유를 줘라, 이런 말이에요. 예. 황혼의 여기는 뭐야? 여기는 런, 업이라고 해서, 업, 올려주라고 해서 황혼의 노을 속에, 속에 다시 한번 황혼의 노을 속에 예, 다시 한번 시작 황혼의 노을 속에 예, 속에. 애가 내려왔어 노을 속에, 속에 다시 한번 시작 노을 속에 예, 애가 너무 많이 내려와요 노을 속에 여기만 내려와야 돼 다시 한번 시작 노을 속에 아 다시 꿈 찾아 헤매고 있네 헤매 예 이렇게 할 거예요 헤매 자 이런 기교를 폴링이라고 합니다 폴링 예 뭐냐면 예 활이 휘어지듯이 예 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헤매 예 이렇게 음을 떨어뜨려 주는 거야 천천히 그죠 다시 시작 헤매고 있네 예. 자, 잘하셨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